뮤지컬 마리오네트라는 공연을 보러 가게 됐어요. 그게 너무 신기해서 7번을 봤어요. 그걸 보려고. 좀 뭔가 집중할 대상을 찾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정말 많이 아쉬웠고요. 영상을 찍어서 남겨놓거나 사진 찍지 않으면 지우기가 많이 아까웠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이걸 지우지 않으면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과감하게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2007년에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건이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. 그 당시에 제가 NGO의 기획팀장으로 있었는데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. 막상 바다 갔을 땐 정말 온통 까맸어요. 새들도 까맣고 바다, 뭐 모래도 까맣고 바닷물도 까맣고 처음에 양동이로 막 커냈는데도 끝이 없고 막 부직포 던져놓고 막 걸레로 돌 닦고 막 이래도 정말 끝이 없었거든요.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약간 좌절처럼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. 좋은 일에 계속 제가 뭐 작품으로든 아니면 제가 실제로 활동을 하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.